안녕하세요, 왕녀입니다. 유튜브 커뮤니티에 NFT 관련 글을 올렸지만 다수의 시청자분들이 보지 못한 듯하여 제대로 전달이 안될것 같아 글을 정리해서 읽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작년 말 NFT 관련 제안을 받았습니다. NFT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메타버스 속에서 악녀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고, 이 NFT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으로 지급된다라는 설명을 들어 진행하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후 RT 회사 자체 내에서 자체 발행 코인을 사용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자체 발행 코인은 과거 코인게이트처럼 안 좋은 사례를 또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 문제가 되었고, 해당 사건을 회사와 스트리머들이 같이 공모하여 일으킨 게 아니냐라고 논란이 되었습니다. 해명글과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저는 자체 발행 코인에 대한 계약서 기재, 회사 측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RT 회사의 입장문은 팬카페에 전부 올려두었습니다. 입장문의 일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저 팬에게 디지털 굿즈, 추후에 다양한 게임과 콘텐츠에서 활용된다는 점을 듣고 가벼운 마음으로 진행했던 부분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팬분들에게 판매가 되고 팬분들과 함께 진행하는 만큼 제가 좀더 고집 있게 봐야 했고 신중하게 파고들었어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몰랐다라고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큰일이 맞습니다.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생각이 짧았던 저에게 주신 질책도 전부 달게 받겠습니다. 실망시켜드린 분들께 또안 좋은 소식을 들리게 한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신중하고 넓게 볼줄 아는 악녀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고민하고 정리를 하느라고 영상이 늦은 점 또한 정말 죄송합니다. 이후에는 약간의 제 개인적인 말을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린 팬분들과 실망하신 팬분들, 저를 믿고 함께해주셨던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지난 8년간 힘든 일이 있어도 제 옆을 지켜주시고 위로와 응원과 함께 커온 저는 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을 배신할 마음은 정말 죽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소식을 들리게 해서 정말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걱정 끼치는 일 소식 들리지 않게 잘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